그림밤 에카드로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가무리에 끌어진 불빛처럼 협격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이고 다니더도 너는 종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몸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두르지 말라. 너의 꿈이 날 달의 행로와 비슷한 해설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고 귀족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아.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 네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바 눈을 뜨지 않은 땅 속에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에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예, 사모님. 좋은 시를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도치피안, 온밤, 어떻게 해서 뽑으셨는지요? 어떤 시를 뽑느냐, 어떤 시를 뽑느냐 할 때는 이 도치피안을 뽑습니다. 이게 사실, 53년도에 쓰신, 53년도 작품이에요. 프로듀스 용사를 이제 한도 식품이다. 한도 식품. 시가 신문에 나왔을 때 많은 감동적을 했어요. 시에 그 함축성도 좋고 그 시로서는 굉장히 차원이 있으면서도 많은 거를 어둡지만도 어둡기만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제3국의 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의 뜻은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사회주의에 대한 노스텔지 아랍으로 시더라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청소년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걸로 다들 생각하고 이상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시인도 의영으로 또 의역하기도 하고 거기서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노스텔지아를 그 읊으신 시가 이겁니다. 그때 그 양심이 있는 청소년들 시인들한테는 정말 그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환멸이 금방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노래를 쓴 거기 때문에 다들 감동이 깊었어요.
저도 이 시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관중석에. 도치는 뭘까요? 취한 거잖아요. 그죠? 네? 도취에 피하는 때 도취. 네, 도취. 네. 퀴즈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들까? 여기 시에서 취하지 않겠다가 몇 번 나오게 치워보세요. 취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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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죠. 빨리 들어보세요. 취하지 않으니 늙어서도 취하지 않으니 빨리 들어보세요. 네, 우리 낭송아 씨 몇 번 나와요? 네 번. 어디 나와요? 첫 번째, 1년 마지막에 같이 볼 거예요. 시작. 나는 취하지 않으려다. 또 어디? 2년 마지막에. 예, 같이 볼 거예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년. 그죠? 6년 마지막 행에 다시 시작. 다음에 그 7, 8년에 두 번째 취하지 않고 시작. 나와 나의 겨울에서 무거운 말을 위하여 나의 눈이랑 한층 더 맑아야겠다. 어디서 선물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이 박수라도 좀 부르고 어머니 따님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나 청소년센터를 거쳐간 학생들은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10년 이후에 이제 보일 거예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가면서 느낍니다. 이 건물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인물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모님, 지금 이 취한다는 것을, 노스텔자를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와 이, 네.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3년 보면 3년, 3년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치와 고민의 순간을 너에게 보이거나 들키거나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욕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 공자의 생활라인에 보면, 그 일곱 글자 나오잖아요. 이제 동무여,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봄아. 11자. 그거랑 같은 계열의 시가 아닌가, 이 현실을 바로 보겠다는 취하지 않고, 어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어디 탐욕이나 이런 데 취하지 않고, 이렇게 들고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뭐에 그 향락이라든지 또 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 항상 긴장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뭔지 겁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녹음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불안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상주의, 말하자면 사회주의를 이상주의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보니까 은용금을 끌려갔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 이상주의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정의, 자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늘 고민하고 고뇌가 깊었어요. 배도 깊고. 그런 데 대해서도 그렇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자기 단서 같은 거예요. 네. 봄밤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봄밤은 진짜 그것들 때는 이제 우리가 닭을 길러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제가 가정은 아주 포근한 나른한 가정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나도 터십니다. 이거는 멀게 나도 터시에요. 나한테가 뭐 다시 읽고 싶기도 합니다. 그 따뜻한 시에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과 3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너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다음 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시는 우리 사랑의 변수고와
거대한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사람이 되는 것과 꽃이 더 비교해서 어울릴 것 같은데. 거대한 뿌리하고 우지와 의자가. 네. 비교해요. 네. 그래서 거대한 뿌리하고 그 의자가 많아 버린다는 흔들어온 걸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변주목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변주목 하는 우리 조은영 선생님, 우리 중학교 국어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환영해주세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어느 중학교죠? 서울사대부죠. 네. 우리 서울사대부 중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왔습니다. 네, 예, 조은영 선생님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영 선생님은 숙명여대 출신입니다. 이어서 또 그 다음 누구시죠? 손이 남성한 60분. 네, 우리 과장님 나오십니다. 우리 도서관 과장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앉아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변주곡.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라져 가는 라디오의 재재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간 건너에 사랑하는 나무기 있고 사과를 갈아버린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있는 저쪽에 쪽빛 산이다.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고야지의 우리 박집게 같은 서울의 동도를 무시한다. 이제 가시만 덤불 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가시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소풍 밀려 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날로 인해 끌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절도는 열렬하다. 간단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시끄러워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주공 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 곤란서 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사회부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시와 살구시와 곡감시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여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폭풍의 간악한 신념이여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신념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여기 괜히냐. 아들아 너에게 방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 때까지 살아라. 인류의 조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미대륙에서 석유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목사시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목사시와 살구시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립된 명상이 아닐 거다.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을. 아니는 아니고 열흘 털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도움. 바람의 흐름은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산된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그만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린 한입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우리의 꽃잎을 위해서 꽃을 주세요. 뜻밖의 일을 위해서 꽃을 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노란 꽃을 주세요. 그 미각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하얘져가는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멸망하는 소란을 노란 꽃을 받으세요. 원수를 죽기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거룩한 우연을 위해서 꽃을 찾기 전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꽃을 찾기 전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꽃을 찾기 전에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다시 삐뚤어지게 내 말을 믿으세요. 노란 꽃을 못 보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떨리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영원히 떨리면서 빼먹은 모든 꽃잎을 믿으세요. 보기 싫은 노란 꽃을. 중요한 시입니다. 근데 그 김수영 시에서 꽃이 많이 나오는데 꽃을 어떻게 이번에 꽃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꽃 1, 꽃 2. 예. 그 당시에 그 한참 동안 또 장여 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 후에 쓰신 이제 그 시들이에요. 사장의 변주곡도는 돌아가시 6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7년도가 그렇게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거고 그 꽃도 이제 다들 아, 그 잠요시만 쓰고 살고 뭐 예비니 뭐 이런 시들을 쓰시다가 이제 전 이제 그대로 시국이 되는 게 그래도 시간이 가면은 다 그 나름대로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제 그 사랑의 변주곡도로 꽃시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시도 없고 어떻게 꽃시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서도 좀 하나 봐. 그러니까는 이제 아, 또 시국이 시국이고 자기도 어떤 그거 이제 그 생활의 어떤 이제 그 안정이라고 그럴까 아, 또 그런 그 생활의 안정 또 그 자기 시에 대한 어떤 그 경지가 이제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그
시상식에 많이 있는 책이 하이데거의 전쟁입니다. 그 하이데거의 그 언어의 기술인가 그 책을 어디서 읽으시고는 아 그동안 몹시 전집이 한번 명동을 갔는데 서점에 전집이 나와 있어요. 그게 28권이면 됩니다. 그 이건 아 그걸 사고 싶었는데 뭐 그때 제가 바느질을 해서 돈 좀 있었으니까 뭐 선뜻 사드렸죠. 네, 선뜻 사드리니까 정말 이제 너무너무 애독했어요. 그 전집을 다 읽으시고 어쨌든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하도 좋아해서 그 전집 중에서 가장 그 사랑했던 책을 한 권 같이 그 관 속에 넣어드렸어요. 또 그 양반이 그 유교 보조 생활 수용소에 계실 때 일을 함몰을 했습니다. 너무 절망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시간 아니에요. 보려내는 생활에. 너무 답답하니까 뭐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지금 이런 일은 누가 경험도 못할 거예요. 생리를 뽑으셨어요. 내가 뭐든지 무슨 몸에 무슨 고통이라도 가져야지 세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일을 다 생리를 하나둘씩 뽑아가지고 결국은 그 마침 그 수용소에서 그래도 소장이 틀니를 해줬습니다. 그래 아래 위에 다 틀니예요 그 양반이. 근데 틀니를 진짜 훌륭하게 잘했어요. 미국 본토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 병원 원장 통역관으로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아, 당신은 통역관이 아니고 진짜 센트다. 무슨 그렇게 청년이 그렇게 훌륭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그 수용소 안에서도 칭송 그 신용으로 떴대요. 그렇게 깨끗한 양반이니까.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는 시를 한 편도 안 쓰셨습니다. 그 대신 그 대리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특유의 관원 에피소드도 많지만 오늘 뭐 시간도 없고 근데 이 4.19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참여실을 많이 쓰시다가 이제 좀 그대로 조용히 가라앉으니까 사색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이런 꽃이도 쓰시고 사랑이래 사랑의 시 안 쓴다고 난리들이에요. 사랑의 시 좀 써보라고 이제 사랑의 변주곡이시던데 정말 읽을수록 그 사랑의 변주곡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은 대표작으로도 뽑습니다. 사랑의 변주곡을 이제 또 꽃씨의 이가 나왔는데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꽃을 주세요. 보내를 위해서 뭐 이런 시가 너무나 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윤동주 연구가잖아요. 네. 윤동주. 네네. 글쎄 말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네. 네. 내가 그거 아주 좋지 않고 내 열심히 있어. 저 시험 좀 보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네. 윤동주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네.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연애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사회에 대한 변혁 네. 그런 정신으로 확장된 걸 김수영 시인이 확장시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렇죠. 혁명도 사랑이고 그럼요 사랑도 네.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네. 양반. 저도 사랑입니다. 이게 정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의 변제곡이라는 시에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1, 2, 3, 4. 네. 네. 그 표현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 보면 그 1, 2, 3, 4형 끝에 보면 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떴다 감는 이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사랑을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 불안사의 문양의 기술, 최근 우리를 사유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에서 지치지 않는다. 복사 씨와 살구 씨와 곡감 씨의 아름다운 만남. 근데 이 시를 쓴 게 이제 67년인데 박정희 정권이 최고로 무서웠을 때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참 여러 그 열심히 활동하는 허공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한양여대 시 아시죠? 시 참 잘 쓰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모임에서 발표하셨는데 이 복사 씨와 살구 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요라고 했을 때 살구 씨는 4.19다. 4.19를 그대로 쓰면 4.19의 아름다움을 쓰면 잡혀갈 수도 있고 실제로 김시영 씨는 가족에서 이렇게 북한에 있는 저기 중국에서 위험하니까 그 터놓고 쓸 수가 없어서 살구 씨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 혁명과 관계해서 이 사랑의 변주곡을 읽는 시각들 어떻게 있으시는지요? 아, 정말는 그 사랑의 변주곡에 그 살구 씨의 단단한 거, 아 그런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뭐 내용이야 다 아시고, 정말 사랑이 얼마나 그 절대적인 건가, 구원 아닙니까? 자, 인류의 구원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이고. 그래, 정말 잘 쓰신 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다음에 꽃잎 이는 제가 꽃잎 이 가지고 논문 한 편 쓴 게 있어요. 제 논문이 이제 니체하고 연관지어서 했는데 저는 이 꽃을 어떤 표현 같은 꽃을 주세요. 이거 시를 주세요. 그래서 시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준이요. 네. 이영준 교수하고. 저는 영준영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김수영 씨의 종교가 참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네. 성경을 정말 네.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종교일 수도 있고 혁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뇌를 위해서 꽃을 주세요. 금이 간 꽃을 하얘져 넓어져가는 소란. 막 혁명기는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토요일날마다 내일 또 고생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를 지우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지우는 용서가 아닌가. 거룩한 우연 이 거룩한 우연이란 표현이 이게 니체 단어거든요. 니체가 쓰는 니체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아마 하이데거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노란 꽃을 떨리는 글자를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67년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어떤 사랑과 진정한 종교와 뭐 신자는 아니었지만 진정한 종교와 혁명적 세계를 바라면서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영준이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좀. 네. 귀가 나빠요. 귀가. 네.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 좀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목소리 크지 못해. 네. 괜찮은가요? 네. 네.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이 꽃잎이라는 시는 참 아름답고 우리 사모님 대학 다닐 때 네. 여자 남자 연애할 때 이 시 써서 바쳤어요.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넓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너를 이거 꽃이 그걸 준다 그거지. 네. 지금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혜경 시인이라고 시인이 네. 이거를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런 적이 있다고 해요. 받았다고 그랬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김시영 시를 갖다가 그렇게 전통으로 정말 잘 아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슴에 담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이영준 선생님께서 꽃잎이 되는 시집이 나왔어요. 그렇죠. 민집에서. 네. 여러분 구해서 보시면. 시계는 글자가 들어간 시는 다 모았어요. 예. 네. 거기에 그거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영준 교수는 저기
그 민음사 초대 주관이시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김수영 씨로 박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클릭해서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김수영 씨의 종교성이 강하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는데 기독교적 코드가 굉장히 많다 해서 그 신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특히 꽃이라는 개념이 꽃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꽃뿐만 아니라 꽃화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라디어스 이렇게 다른 뭐 영어 이름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한 153회 정도 나온다서 그걸 연구해서 그것만 본 시집이 이번에 나온 꽃잎입니다. 이름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해석이 더 좋아. 아니요, 사모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시를 우리 좀 마지막 시 세 편은 거대한 뿌리. 네. 그 다음에 예. 거대한 뿌리와 많아서. 거대한 뿌리 욕이 많아서 예 의자가 많아서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대한 뿌리는 욕설이 많이 나와서요. 그냥 눈으로 읽으시겠어요? 네. 시가 굉장히 좋으신데. 교과서에 영원히 실리지 못할 겁니다. 욕설이 많이 나와서요. 시에서 욕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솔직하다는 얘기죠. 아무나 못해서. 그렇죠. 욕이 굉장히 어떤 시어로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욕이라는 것이 시의 단어로 적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생존제 반려. 요즘에 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시를 트롬본의 반주로 모셔서 듣겠습니다.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와 역시 풀은 여러분 트롬본 반주로 같이 다 함께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풀이 나와 있네요. 풀 목사에서 아마 한 면이 나오니까 풀을 한 것 같은데 네 저기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와 풀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 네 우리 김정민 이찬민 중학생입니다. 역시 서울사대 구중 자랑스러운 우리 박수로 모셔 드리겠습니다.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 테이블도 많으면 걸린다. 테이블 밑에 가로지는 건 여봉대가 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은 이재산의 스탠드가 걸린다. 마중에 가도 마찬가지다. 피아노 옆에 놓은 찬장이 울린다. 유리문이 열리고 그 속에 넣어둔 놀이 닦인 반상 세트와 글라스가 울린다. 가끔씩 강 건너의 배포 소리가 날 때도 울리지만 싱겁게 걸어갈 때 울리고 돌아서 걸어갈 때 울리고 의자와 의자 사이로 비집고 갈 때 울리고 폭풍 수건을 찾으러 갈 때, 캠퍼스를 돌아오듯 테이블을 돌아갈 때, 걸리고, 울리고, 일어나고, 걸리고, 앉아도 걸리고, 항상 일어나야 하고, 항상 앉아야 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걸린다. 시를 쓰다물고, 코를 풀다물고, 테이블 밑에 신경이 가고, 탱크가 지나가는 연도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으면 울린다. 가만히 있어도 울린다. 이제 도자기 스탠드가 울린다. 정정맞게 울리고 돌아오라 울리고 돌아가라 울리고 닫는다고 울리고 안 닫는다고 울리고 먼지를 꺼내는데도 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먼지를 꺼내는데도 유리문을 열고 육중한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울리고 울려지고 돌고 돌려지고 닫고 닫아지고 걸리고 걸려지고 모서리뿐인 형식뿐인 격식뿐인 관성을 우리 집은 닮아가고 있다. 철조망을 우리 집은 닮아가고 있다. 바닥이 없는 집이 되고 있다. 소리만 남은 집이 되고 있다. 모서리만 남은 도인길만 남은 난삽한 집으로 기꺼이 기꺼이 변해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 의자죠? 예, 제가 박물관에서 찍어온 것 같아요.
부패가 여기는 지적이 안 됩니다. 그러자 부패가 8인조 식탁이에요. 빙제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나인이 찬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또 문학관에 있을 건데 진열은 안 돼 있어. 네. 이걸 내가 제가 65년도에 샀어요. 아이고. 마카테미는 원정의 그 구동 그 서강 언덕에 있는 집이 양계도 허구는 집이 딱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어. 그 집을 이제 닭도길로 조금씩 생활을 넣으니까 뭔가로 제가 이제 집을 고칩니다. 그 옆으로 늘리고 뒤로 늘리고 이래가지고 수필에도 쓰셨어요. 우리 집이 뭐 이제 엉터리 야옹이 됐다고 엉터리 야옹입니다. 그리고 뭔가 할래 꼭 틀림없이 내가 조금씩 집을 고치니까 그 소음을 싫어하는 양반이라 네 소음을 수풀에도 쓰셨어요. 소음이 수려하니까는 그 인부들이 와서 좁도 얻습니까. 아주 그때마다 뭔가 날라오고 들어옵니다. 그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법률로 집만 고친다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나는 다음 사람입니다. 그 신경들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 당시 이제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니까 내가 저 다이닝을 하나 꾸몄어요. 부엌 옆에다가 다이닝 룸을 이제 이 생활을 사람들의 생활을 벗어서 다이닝 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저걸 놓고 또 그 여기에 이제 그 세트로 된 이제 다이닝 그 찬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게 테이블이 널널하니까 여기 와서 노상 책을 잘 읽으세요. 책 펴놓고 뭐 어떻게 좋고 널널하니까 이게 8인조 식탁이니까 좀 넓으니까 자기 서재는 놔두고 또 다이닝에 와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시한편 쓰면 또 나를 불러다가 이제 청소를 시키는데 또 내 옆에 이렇게 널로 하니까 초고를 펴놓고 또 원고지 준비해놓고 내가 그 옆에서 이제 또 다정하게 그걸 부르는 대로 감독하에 그것도 감독하십니다. 절대로 100개로 하고 내던지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꼭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감독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다가 옷자가 좀 생겨서 다 썼는데 이제 끝나물인데 옷자가 생기면 제 생각밖에서는 거기다가 오려서 붙여서 썼으면 딱 펴놓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다 시청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좀 긴장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글씨도 좀 솜씨가 좀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저 책상이랑 테이블을 이용을 잘 하시면서도 한 잔 먹고는 들어오실 때 어지간한 돌을 안고 들어오십니다. 환대는 소리가 오늘은 저 뭐 찬장에 있는 놀이 닦의 그릇을 시끄러워서 저걸 다 부셔서 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65년도에 놀이닭에 일제 사기 도토자의 그릇은요 그게 재산목도 이럽니다. 보통 집에 없어요. 사모님 때 이거는 아직 있어요. 놀이닭에. 그러게요. 집은 가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놀이닭의 그릇으로 차도 대접할 거고 커피 놓으셨지? 네, 사진 찍어왔습니다. 네. 그렇지. 내가 돈을 안고 들어오니 어떡합니까? 돌덩어리로. 그럼 그거를 많이 했는데 나도 역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들이 물건을 왼수가 집을 부셨다니까 그 좀 역겨운 생각이 나지 없어.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마음대로 해봐 하고 좀 나도 같이 좀 떠들고 싶지만 꾹꾹 참고 그게 없을 때 정말 마음대로 해 이랬다가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걸 많이 누려고
아, 술 먹은 기운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보통 기운이 아닙니다. 주말 땀이 정말 배어나오더라고요. 옷에서. 그걸 많이 넣으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지금 봐서, 그러니까, 아, 한 60년이 넘는, 한 갑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물건 가진 지가. 저것도, 테이블하고 식탁하고 그 다이닝 세트를, 이사를, 그 60, 돌아가신 후에 이사를 15번 내렸습니다. 15번을 끌고 댕긴 거예요, 저게. 그거를, 문학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여러분 네. 많이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네.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 그거를, 그 시의 거정, 때려 부시고 싶다면도, 뭐, 우리 집이 뭐, 그 뭔지, 그냥 뭐, 그 천조망에 까진 것 같다면도, 뭐, 이렇게, 그 극도로 그냥, 반항을 하신 시간, 거기 쓰셨지만도, 내 성의는 그 절반대예요. 아, 그렇지만도 그 정신이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내가 그런 걸 장만하고 이런 것을 또 몹시 좀 역겨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만 잔뜩 잡수고 그런 주정하는 주정뱅이 소리에 첫 마디가 자기는 자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내가 시를 쓸 수가 없다. 나는 거지가 되고 싶다. 진정 자유인이 돼서 그러면 아유 거지한테 말하면 좋겠는데 추위도 그렇게 추위를 잘 탑니다. 네 먹는 것도 아무개나가 아닙니다. 사실 저렇게 그 정말 약한 자에 어려운 자에 두 개 이렇게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사신 양반이지만 아무데나 차려드리는 상이 없었어요. 정말 북하고 찌개하고 또 김치깍두기는 물론이고 거기다 마른 반찬서 또 한 반상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접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뭐 제대로 된 걸로 아셨지 그런 생각하면은 나도 공짜로 얻어먹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여요. 사모님이 정말 그림을 보시는 플롯이 아시죠? 유명한 그 갤러리 큐레이터 네. 뭐, 네, 그림. 네. 살 때 네. 뭐 그림 뭐 그러니까 화집에서 미술 잡지 이런 데서 화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 그때 내가 망고호의 그 밤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지에서 띄어서 오려서 이쁘게 해서 서재에 붙여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은 또 화장실이 좀 유명했어요. 그 양반이 치즈쟁입니다. 치즈쟁인데 그것도 수치즈기면 간단하지만 암치즈기예요. 혈액성이니까 혈액성 치즈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어야 됩니다. 지금 그치 샤워꼭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지금 샤워꼭지를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내가 아 화장실에 들어가셨구나. 아, 더운 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더운 물 준비하고 기침소리 나는 소리만 들으면 이제 대야에다가 갔다가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들어가서 목소리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어느새 가서 기침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그때 두꺼운 탄으로 살림을 하니까 불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불이 없을 때가 더운 물이 준비가 안 될 때는 허다못해 벌이 차끓여놓은 그 아까운 물을 그냥 대야에다 부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숭늉도 그냥 그렇게 숭늉을 보여요. 그래서 부지런히 갖다 드립니다. 아 그럼 또 이 양반이 나는 이거 맑은 물이 아닌데서 또 잔소리가
있을까 하고 자꾸 불안한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나 야 오늘은 여양가가 높았다 그러시네. 그럴 때는 아 역시 우리 안편 김수영이 야 그 대리카시는 알아줘야지 고맙다 알아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가 그 당에 뭐 당 양계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흐뭇한 거는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화장실에 아 내가 좋아하던 영국의 랜스페이드라는 그 귀여운 단편 소설 작가가 있어요. 랜스페이드라고 귀엽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내가 올려서 또 화장실에다 딱 붙여드렸더니 아 금방 알아채시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 뭐 시를 쓰는 거야. 아, 내가 혼자 쓰는 시는 아니야 하시는 말을 합니다. 나는 황성어죠. 내가 재주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시를 못 쓰는데 아 무슨 말이야. 근데 그 그림 하나 붙여놓은 걸 보고 그렇게 또 그 인지를 해주시니까 고맙죠. 아, 네. 사모님 제 여기에 네. 그 산주 사시며? 저 제 아들이 고3 때 그린 거예요. 고등학교 아~ 3학년 때 지금은 군대 갔는데 이 시를 같이 읽었더니 이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응. 김수영 시인이 의자는 편리한데 응. 사실 무의식에는 불편한 거예요, 의자는.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거대한 풀이 한번 보시겠어요? 거대한 풀이 마지막 부분 네.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은 진정한 전통을 뭘로 보냐면 그 외국 물건도 편리하지만 사실은 이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왕들이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라 우리 거대한 풀이 맨 뒤에 보면은 피역정 거기 있죠. 욕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역정 공포 애꾸 애못나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재상 인도교의 물소리와 같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은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종편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은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괴기 영화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급을 못하는 시커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상상 못하는 거대한 뿌리를 비하면 그 앞에 보면요 그 286페이지 있죠 요강 나오죠 요강 만건 바로 앞에 장죽 종묘상 장전 국의약방 신전 그러니까 이런 외국 물건들이 편리하고 좋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거대한 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이 사람 의식에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 그게 자꾸 일어나 봐요.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데 네. 불편하고 네. 아, 몸은 좋은데 네. 의식 속으로는 아, 이게 아, 정말 의식 너무 멋져요. 네. 정말 귀신 아 뭐 모양새도 유명했어요. 네, 그런 그때 당시에 유명했다 78년 품입니다. 요즘하고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갖다 입혀도 좋은데 아, 지가 트렌치 코트거든 지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감으로 사다가 내가 자작맨 잃어서 입체맨 들어드렸어요. 티라든지 뭐 트렌치 코트거든 지가 만들어서 입혔는데 아, 넥타이 뭐 이런 것도 내가 그 도깨비 시장이 되었으니까 미국 구제부채 시장에 가서 적당히 골라서 그 신사복도 그때 9억 문자로 들어온 거 멋진 게 많으세요. 신품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38 사이즈가 딱이에요. 뭐 어디 하나 고치는 데도 없이 뭐 갖다 입히면 딱 맞는데 그렇게 교과가 좋았어요.
진짜 멋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퇴를 못한데 아 정말 여기 시에도 나오듯이 그때 비숍이라는 영국에 그 여기다가 와서 쓴 한국 그 풍속 쓴 책이 있어요. 고대한 뿌리에 네. 그거를 어떻게 찾아서 읽으시고는 저도 이거 봤습니다만 아, 그 책에서 많은 것을 정말 그 어디 시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 고대한 뿌리의 글씨에 지금 마지막 뭐도 읽으셨지만 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으나 글씨를 읽으면서 정말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이런 시인이 있어서 이런 무엇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리 그 민족이 정말 천재 민족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내가 늘 생각하지만 산자 수명한 나라고 정말 선비사상을 가진 나라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총칼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선비사상입니다. 거기다 우리 민족적은 진짜 가만히 생각해도 요새 하다못해 한국 유래는 요새 선풍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K-POP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또 김수영 시인 같은 사람도 있고 노벨상 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민족은 하나하나 다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재예요.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잘생긴 시인들 좀 미워하는데요. 김수영 시인 너무 멋있어요. 라닝구 입고 멋있는 사람은 제임스 딘하고 김수영 밖에 없어요. 라닝구 입고. 근데 사모님도 지금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지금 봐도 좀 놀랍죠. 90세이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근데 김수영이 15살 소년을 봤을 땐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사모님은 15살. 아, 예. 제 마지막 시가 왔어요, 사모님. 이제. 네? 마지막 시. 우리가 네. 1박 2일,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또 우리가 또, 네. 또 가야 하고, 내일 또 직장에 가야 되고. 너무 날씨도 추운데. 아, 사모님, 시한 편 남았어요, 시한 편. 네. 풀. 네. 풀. 네. 네. 그래서 그 김수영 시 보면 그 개인 단독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이미지가 참 많아요. 뭐 폭포라든지 물방울이 모여서 폭포가 돼서 혁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풀도 그렇고 풀이라는 시도 풀이 막 이렇게 모여서 산에 풀을 이루고 또 풀도 그렇고 파 바닷가에서 네. 그 파도 네. 그죠? 네. 응? 얻는다는 것을 있는 것이다.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 한 명 한 명의 게임 주체가 혁명을 이뤄서 그 어떤 정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네.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풀을 하는데 사모님 그 이 시 이 묘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수영이 칭찬하던 시인이 몇 명 없는데 네. 뭐 신동엽, 네. 고은, 네. 김종삼은 틀어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 김종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네. 것이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주변인들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풀에 한번 이렇게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앞에 가서 네. 누워있거든요. 네. 네. 지난 우리나라 시비 중에서 정말 잘 맞은 시비 같아요. 그 신동엽 시비는 신동엽의 그 산의 언덕이라는 것이 나오다 황황함으로 신동엽답게 웅장하게 써 있고요. 근데 이거는 풀이라는 것처럼 기단이 없잖아요. 네. 그냥 바닥에 풀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네. 그 김수영의 정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풀에 얽힌 이야기를 사모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69년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68년도 되고 1년 후에 문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근데 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또 선생님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시비 앞에 가셔서 풀이라는 실은 불어넣어서 읽어야 된다고 다 불어넣어서 읽었다 그럽니다. 아 너무 멋있어서 아이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참
참 눈물이 나오는데 풀은 눕고 울어요 자꾸. 풀은 눕고 우는데 풀이 눕는다. 이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울다. 일어난다는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요. 사모님.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해는 뭐냐면 바람보다 우리 마지막에 오연 붙여 볼까요? 바람보다 듣게 두어도 시작. 바람보다 듣게 두어도 바람보다 먼저 바람보다 듣게 넣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예요. 울어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어요. 그러니까 김수영 씨 나오는 긍지 그 어떤 힘이 있어도 웃는 명랑성 그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그런 명랑성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너무 마음 아파요. 같이 볼까요? 날이 그리고 시작. 날이 그리고 불뿌리는 그러니까 풀이 눕고 쓰러지고 베이고 그래도 풀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풀뿌리는 살아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사모님이 이 풀이라는 시를 그 사진판 거기 쓰면 사모님이 쓰신 것이죠? 저기 그 원고지는 아니 초고를 네, 초고. 네 제가 가져있습니다. 초고를 네, 네, 네 초고를 네 가져있죠. 바로 이 글씨예요. 그 다음에 사모님 참 요건 이제 사모님 글씨가 아니라 김유성 이거 본인 글씨 본인 글씨 네. 그리고 요 안에 또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시묘비죠? 시 네. 안에 네. 그 김수영 시인의 네. 그 먼저는 그 묘를 썼죠. 묘를 썼는데 이제 그것도 동생들이 그 이때 한 2000명 되는데 그 선영이거든요. 그걸 또, 또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은기에 대가지고, 도봉 소원인가? 그 앞에 이제 시비를 하면서 그, 관을 갖다가 다시 소각을 해가지고, 6월만 이제 요 시비 밑에다가 항아리에다 넣어서 묻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주해야 될 시간이 정확히 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해서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계시고요. 도와주시겠어요? 스태프들이 사모님 좀 모시고 저 초록색 의자를 맨 앞에 둬서 여기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스태프이 좀 사모님 좀 부축해서 조심해서 내려가게 해주시고 저기 사모님을 모시고 여자 스텝이 사모님을 잡아주시고요. 초록색 의자를 맨 가운데 놔주시겠어요? 사모님 내려가시는 동안 우리가 풀을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반주로 크게 한번 같이 마지막 시를 읽겠습니다. 예, 풀이 눕는다. 이제 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이 눕는다. 풀은 눕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울었다. 날이 그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울었다.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울었다. 날이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두 시간 동안, 정확히 두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기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역사에 슬픔이 많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역사에 윤동주 같은 시인이 있고, 또 김수영 같은 시인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판결해 주는 시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정신과 그의 삶을 또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계셔서, 제 처지 어디 앉을까요? 예. 네. 우리 사모님의 전체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예. 네. 네.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손을 들까요?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하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면은 얼굴이 가려지니까
두 번, 한 세 번 찍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올려주시는 거죠? 네, 올라가시고요. 예, 올라가시고요. 좀 낮출 수 있나요? 예, 꺼주시고요. 예, 예, 조명 꺼주시고, 이쪽으로 조명해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조명을 돌려주시고, 그쵸? 우리 방송 보신 분들도 참 재밌으셨죠? 코람 대호에서 유튜브에 다 올려주실 겁니다. 코람 대호 라이브에. 그래서 계속 끝까지 보실 분은 코람 대호 라이브에서 다 와주시고요. 우리 와와클럽에서 수능에 대해서 또 많이 오셨네요? 수능에 대해 여기 있어요. 저쪽에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만 이렇게 흔들겠습니다. 들면 또 막히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다 같이 푸른 웃는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웃는 겁니다. 시작! 푸른 웃는다! 예, 웃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 푸른 웃는다. 시작! 푸른 웃는다! 네, 다시 한번 사모님 인사드립니다. 좋은 날씨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수영이 이렇게 빛내 주시고, 남은 구독은 또 이렇게 또 빛나고,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완전